개정된 설비는 지난 시간까지 다 했고 오늘은 개정되지 않는 설비인데 개정되지 않는 부분에서 출제되는 부분을 오늘부터 수업을 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처음에 전설로입니다. 전설로. 전설로는 용어부터 저 앞 전설로. 저 앞 전설로. 우선 인입선. 가공인입선. 지중인입선. 가공인입선 안에도 연접인입선. 예를 들어서 배전설로가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다. 전설로가 이렇게 지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가공전설로입니다. 여기서 어떤 건물이 있다. 수용가가 있다. 이렇게 두르는 전선이 가공인입선입니다. 저압일 때 저압가공인입선. 이게 지중전설로로 이렇게 들어온다. 지중전설로. 지중전설로고 이렇게 들어온다. 이거는 지중인입선입니다. 옆에 인접하는 건물이 이렇게 있다. 인접하는 건물이 있다. 여기서 또 이렇게 가공인입선은 서면 복잡하고 경비의 문제가 생겨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장소에 인입구 분기점에 이른다. 이 선로를 연접인입선이라 합니다. 가공인입선, 연접인입선. 연접인입선은 한 수용장소에서 분기하여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한 수용장소에서 분기하여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장소에 인입구 부침점에 이르는 전선. 이 전선을 연접인입선이다. 연접인입선은 한 수용장소에 인입구 분기점에서 한 수용장소의 인입구 분기점에서 분기하여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 부침점에 이르는 전선. 요게 원래 전선이 2.6mm 이상 경동선을 써야 됩니다. 2.6mm 이상. 5m 이내에 도로를 통과합니다. 5m가 넘는 도로는 통과 불가합니다. 5m 초과는
불가합니다. 옥내를 관통할 수 없다. 옥내를 관통할 수 없다. 다음, 긍장이 100m 이하이다. 긍장이 100m. 여기서 분기하여 다른 연접 인입선까지 반경이 100m 이내라 해야 됩니다. 100m. 100m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100m를 넘기면 안 되느냐? 100m 넘기면 문제가 뭐가 생기겠어요? 전압가가 많이 생기죠. 이 전압이 들어왔는데 이 수형과 이 수형과 이 수형과 전격 전압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전압강화가 많이 발생한다. 전압강화 발생 때문에 100m 이내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압은 연접 인입선을 시설할 수 없다. 고압은 연접 인입선을 시설할 수 없다. 2.6mm 이상, 5m 이상 도로 통과 불가, 옥내를 관통할 수 없고, 긍장 100m 이하, 고압은 연접 인입선을 시설할 수 없다. 이게 연접 인입선 부분입니다. 자, 저압 전설로는 저압 인입선. 인입선은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절연 전선이나 다심령 전선, 케이블을 쓰는데 한 가지 나전선도 가능하다. 나전선은 일반적으로 중성선이나 접지척 전선에 많이 사용합니다. 전선의 굵기는 400V를 기준으로 400V 이하는 2.6mm이고 400V 초과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시외와 시가지입니다. 시외는 4.0mm, 시가지는 5.0mm입니다. 구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전선 안전율, 뭐 참고적으로 지지물 안전율 같이 계산하겠습니다. 전선 안전율은 재질에 따라서 안전율이 달라집니다. 경동선이나 내열합금선, 경동선이나 내열합금선은 2.2 이상, 알루미늄이나 기타는 2.5 이상, 지지물 안전율은 2.0 이상입니다. 철탑인 경우에는 이상시 상정하중의
1.33 이상이다. 철탑인 경우에만 이상시 상정하 중에 1.33 이상이고 지지물의 안전율은 2.0이다. 이 말은 전선이 이렇게 지지물이 시설이 되어 있다. 이렇게 시설됐는데 당기는 힘이 독에 됐을 때 1000kg 약 1톤의 힘이 작용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지지물은 그 당기는 힘에 2000kg 안전율이 몇 배입니까? 2배 이상으로 견딜 수 있도록 이거 2배 이상 견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입을 해서 튼튼하게 만들든지 이렇게 전주가 넘어짐을 방지하는 게 전주근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사기사를 공부하시면 필기시험에 공사재료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때 전주근가, 근가용 유볼트, 요거 깊이, 요 깊이가 매설 깊이입니다. 매설 깊이는 전장의 6분의 1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12m 전주다. 12 곱하기 6분의 1, 2m 이상. 또 15m다. 15 곱하기 6분의 1, 2.5m 이상 깊이의 매설이 됩니다. 그 다음 16m 이상 설계 하중이 700kg 이상 16m 이상 설계 하중이 700kg 이상은 그 길이에다가 0.3m를 더 가산을 합니다. 자, 잠깐 더 봅시다. 12m인데 전주가 12m다. 하중이 1000kg다. 그러면 길이는 16m가 안 되지만 하중이 얼마예요? 1000 이상이니까 이거에 30cm를 가산한 2.3m 깊이의 매설해야 됩니다. 그러면 15m다. 15m고 설계 하중이 700kg 이상이다. 이 경우는 900kg입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인 경우는 2.5에다가 플러스 0.3, 2.8m 매설을 깊이에 매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렇게 매설 깊이를 규정에 따라 시설이 되면 이 안전율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전선의 지지물은 안전율 2.0 이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매설 깊이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 다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안전율 2.0, 매설 깊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폴 스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전주를 보수 점검을 하기 위해서 작업자가 올라갈 때 발에 폴 스텝, 디딤 볼트를 만들고 올라갑니다. 볼트가 시설되어 있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나사를 채워가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채우고. 요게 1.8m 미만에는 발판 볼트를 시설할 수 없다.
이제 전선의 안전율부터 정리를 다시 하면 전선의 안전율은 경동선 내열합금선은 2.2 이상, 알루미늄 기타는 2.5 이상, 지지물의 안전율은 2.0 이상, 철탑인 경우에 이상시 상정하중에 1.33 이상. 안전율이 두 배라는 것은 불평형 장력이 가해졌을 때 그 불평형 장력이나 인장 하중에 두 배 이상 2,000km를 견진다. 이걸 견지기 위해서는 땅속을 매설하든지, 매설하지 못하면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문제풀이 때 지선을 시설한다. 또는 지주를 시설한다. 근본적으로는 매설 깊이가, 전주의 매설 깊이가 기준이 됩니다. 자, 이제 총체적으로 전설로는 가장 먼저 저압 전설로. 일반 가정용 전기, 주택용 전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인입선이 저압이 가공으로 들어오는 가공 인입선, 지중으로 들어오는 지중 인입선. 이 지중 전설로는 22,900kV 경우는 CNCV W, TR-CNCV, FR-CNCO 이런 케이블을 씁니다. 동심중성선 가교 포리에틸렌 절연전선인데 W는 수밀형입니다. W는 수밀형, 앞에 TR은 터리억제형, FR은 저독 난연선 저독 케이블입니다. 난연선 저독 이런 케이블을 지중전설로에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 올라올 때는, 지중에서 가공으로 올라올 때는 케이블 헤드라는 걸 씁니다. 지중에서 가공으로 올 때는 이렇게 되어있는 심벌에 CH 케이블 헤드랍니다. 를 사용한다. 그래서 가공 인입선은 절연전선이나 다심령전선, 케이블, 나전선 네 가지 체질로 구성되어야 되며, 특히 나전선은 중성선이나 접지적 전선에 사용하고, 절연전선은 400V 이하는 2.6mm, 400V 초과는 시외일 때 4mm, 시가지는 5.0mm 이상의 전선으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인입선 중에서도 연접 인입선은 한 수용장소의 인입구 분기점에서 분기하여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 부침점에 이르는 전선이고, 연접 인입선의 시설 기준은 2.6mm 이상 연선의 절연전선이고, 또 5m 이상의 도로를 통과할 수 없고 옥내를 관통하여 시설할 수 없으며, 경장이 100m를 초과할 수 없고 100m 이하라야 됩니다. 고압 연접 인입선은 시설할 수 없다. 고압은 연접 인입선을 시설해 놓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고압은 연접 인입선을 시설할 수 없다. 요거지가 저압 전설로에 대한 기본입니다. 높이가 나옵니다. 높이는 일반 장소가 5m, 도로를 횡단할 때 6m, 철도 궤조를 횡단할 때 6.5m, 횡단보도교 위는
3.5m.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것도 다 거의 동일합니다. 이 기본적인 걸 암기해 놓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요까지는 정리가 됐습니다.